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 많이 오는구나. 비 많이 와. 와, 많이 오네. 어디 가? 나도 여행 컨셉으로 어디로 네. 들어가? 들어간대. 들어가실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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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내가 들어볼까? 노래 괜찮네. 어. 다시 언더그라운드로 가기로 했어. 어. 나는 좀 전에 좋아요를 눌렀거든, 네 거에. 근데 소리를 안 켜고 그냥 좋아요만. 그래서 이 노래인지 몰랐어. 어. 이게 뭐지? 미친놈. 뭐? 미친놈이라고? 제목이 미친놈이야, 미친놈. 야, 너한테 미친놈이래, 애가. 제목이 미친놈이야. 아, 제목이 미친놈이라고? 아,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소민이는 뭐야? 왜 선글라스를 낀 거야? 아니, 오늘 그래? 여행 컨셉으로. 나도 여행 컨셉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야, 너네들이 뭐야? 야, 둘이 벌칙인가 봐. 아니, 여행 컨셉 얘기하는 거야. 야, 넌 여행 아니잖아? 너 지금 여행 컨셉이야? 여행 아니래. 나는 좀 프리하게 가는 거지. 아, 저희가 원래 오늘 강원도 철원에서 마지막 벌칙 레이스 준비했었는데. 그러니까. 아, 맞아요. 아, 이거 참 진짜 이거. 태풍 북상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요. 태풍아, 무서워. 아, 이거 진짜 이거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번 태풍이 이게 너무 세다 보니 참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비껴가게. 네. 비껴가야 돼.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강원도 음식점에서 오프닝을 준비해봤어요. 아, 근데 석진이 형 고향이 또 그 강원도예요. 강원도래요. 속초방이? 네. 정선. 정선 예전에 런닝맨에서 정선에 갔었는데 정선이래요. 그거 주민 여러분들이 하나도 몰라. 여러분, 정선의 아들 주석진입니다. 아, 우리 정선이 낳은 우리 또 연예인. 예. 예. 우리 지석진 씨가 여기 저 고향인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정선의 아들입니다. 저는 정선의 아들. 오빠 정선의 어떤 음식이 제일 유명해요? 정선의 곤드레밥. 어머 뭐? 아 곤드레? 곤드레밥 맛있어. 아 그게 정선이야? 아 곤드레밥 맛있어. 근데 석진이 형은 곱창, 양곱창 좋아해요. 아 양곱창 누가 좋아해? 오빠 양고기 좋아하잖아요. 양고기는 좋아해. 양고기 좋아해. 석진이 형이 좋아합니다. 석진이 형 양고기 좋아해. 양고기. 근데 몽골 가서 그렇게 못 먹어. 몽골은 좀 쎘어, 형이. 그러니까 몽골은 좀 쎘더라. 형 자체도 자기를 몰라. 그냥 가짜 양고기 진짜 좋아. 가짜에서. 그건 알아가는 과정이야.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 아, 너무 웃기다. 일단 편하게 앉으셔서. 아,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와, 이거 너무 진수성찬인데? 메밀장병.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옹심이. 맛있겠다, 이거. 야, 보쌈밥, 보쌈. 아, 이거 막국수.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 맛있네. 좋아, 좋아. 진짜 맛있다. 보쌈 미쳤다. 우와, 누구야? 아, 이거 막국수. 옹심이. 아, 근데 옹심. 나 너무 웃긴 게 있다. 왜? 우리 그 막내 작가가 내가 이제 우리 막자. 이거 백 같은 거 달라고. 우리 가방? 어, 가방 좀 줄래요? 그랬더니 아, 예, 들어가시면 드릴게요. 어디? 나 들어와서 여기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 가방 없니? 가방? 가서 드릴게요. 들어가실게요. 아, 밀어넣었어. 그러니까 그냥 한 얘기. 그냥 밀어넣었어. 빨리 들어가. 자, 이 얘기야. 자기도 귀찮으니까. 예, 예, 들어가세요. 가서 드릴게요. 그냥 잔소리하고 빨리 들어가. 이 얘기야. 그러니까. 와, 귀엽다. 대단하다. 귀엽다. 막내자가 귀엽다. 아니, 대단해. 열심히 열일하네. 아, 토요일 날 저기 뭐야. 갑자기 전날 종국이한테 전화와가지고. 아, 형. 나는 뭐예요? 아, 형 유튜브 한번 뭐. 나와서 한 시간만 얘기 좀. 거짓말하고 한 1시간 반 찍었는데 한 3회 나와. 진짜? 다 찍었어요? 다 찍었어? 야, 찍었지? 어? 야, 그거 한 3회 나오면 한 회는 우리 쪽으로 돌려라. 아, 형은 야, 그것도 방법이다. 야, 근데 석진이 형이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나는 종국이하고 나간다고 약속을 하고 나간 거지. 그래. 그거 말하면 안 돼. 야, 네가 나한테 전화해서 같이 나가자며. 아니, 근데 왜냐면 형 뭐해? 그랬더니 어, 그냥 뭐 자빠져 있지. 형, 그러면 은 종국이네 가서 좀 자빠져 있을래? 그랬더니. 석진이 형은 특별 MC를 불렀어요. 그래. 네. 아유. 지호야, 넌 어제 뭐 했니? 저 어저께 오빠 집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잤습니다, 오빠. 와. 지호야, 너 왜 집에 자꾸 찌그러져 있니? 형, 이거 아니야. 그러지 마, 아니, 지호야. 아니, 형이 찌그러지는 건 다르지. 자신 있게 다녀. 세상은 너의 거야. 인생 뭐 짧은 줄 아니? 뭐? 인생은 짧은 줄 아니?
어? 인생은 인생은 짧 무슨 말이야? 나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이야? 인생은 짧을 줄 아니? 인생은 짧을 줄 아니? 인생이 개인 줄 아니? 어? 뭐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아니 근데 다녀 그걸 아는 사람이 왜 집에만 누워 있어? 누가 맨날 집에 나 이제 집에 있을 때 됐지. 어? 석준형 곧 좋은 소식 있어요. 형 이럴 때 형 조용히 해. 진짜로? 석준형 곧 좋은 소식 있어요. 조용히 하라고. 아니 형수님이 미국으로 놀러 갔어요. 한번 기대하고 있어 지금.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껏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빠 뭐 하실 예정이에요? 어? 뭐 하실 예정이에요? 그냥 집에 있어야지 뭐 할 건 없어. 형 그럼 우리 집에 좀 와. 왜 왜? 나니 좀 봐줘. 나니 오자마자 형 나와서 달려가서 할아버지! 나와서 달려가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형 왜 할아버지야? 나니 할아버지 너무 좋아하거든. 할아버지들은 돈 많이 줘. 아, 야, 야. 좋아해. 할아버지! 형 한 번 입고 가죠, 한 번. 할아버지. 아무튼 축하해요, 형. 축하드려요. 나 뭘 축하해. 나 진짜 걱정이야. 진짜 어떻게 한 달을 살아. 형 왜 웃어? 아니야, 진짜 걱정이야. 너희들은 왜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 와이프가 어디 여행을 가면 남편이 좋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니? 왜 이렇게 좋아해? 나 형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봐. 그런 생각은 다 옛날 생각이고. 아 너무 웃기네. 야 석진이 형 벌칙 생겼네. 어? 미국으로 형수님 만들어 본다. 형, 자, 서프라이즈 한번 해요. 아니야. 오빠 깜짝 이벤트로 갔다. 오빠 너무 좋아하지. 야, 미국을 2박 3일, 3박 4일 갈 수는 없잖아. 형, 그러면 형인이한테 얘기해서 몰래. 얼굴만 보고 오는 거야. 만약에 가시면 2주는 빼드릴 수 있을 거야. 뭐라고? 2주는 빼드릴 거야. 2주는 빼준대. 야, 그러지 마. 한 달 자유인데 2주를 빼주는 거 아니야. 제작진도 대단하다. 석진이 형 2주 빼겠다는 얘기 아니야? 매주 해야 돼. 아, 석진이 형 빼고 찍는다고? 절대 아니야. 오해하겠다, 와이프가. 그래. 그럼 오해하겠어. 오해하지, 형수가. 진짜인 줄 알겠다, 수정아, 그지? 아, 이거 너무 웃기네. 아, 태풍 진짜. 아, 진짜. 그럼 오늘 벌칙 어떡하지? 오늘 결정이네요? 네, 오늘 결정이 죽겠어. 와, 큰일 났다, 오늘 결정이. 벌칙 두 명인가? 네. 오늘 일단, 오늘 회차는 제일 많은 사람 한 명 확정, 그 다음에 제일 없는 사람 한 명은 완전 면제. 와. 완전 면제? 완전 면제? 자, 지금 현재 어떻게 됐지? 4개. 아, 갑자기 반만 떨어지네. 근데 이게 런닝맨에서 1등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 은근히. 오빠 3개, 동국. 내가 3개가 됐어? 하나. 나 하나? 지금 하나가. 하나가 제일 많지, 4개. 왜 없어, 어차피 채워질 거야. 0개, 하나, 3개, 4개. 내가 4개이고, 석진이 4개. 근데 오늘 여러분 아시죠? 오늘 재석이가 하나도 없어서 재석이한테 몰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 안 해도 아시죠? 예. 오늘 서비스 받으신 분이요. 너 얘 하나도 안 돼. 아, 너무 안 어울린다. 재석이 형이랑 없는 게. 없는 게 말도 안 돼. 야, 오늘 그냥 몰아줘야 돼. 오늘 몰아줘야 돼. 야, 여러분. 재석이가 하나도 없는 거 말이 됩니까? 아니요. 말이 안 돼. 몰아줍시다, 오늘. 예? 아, 근데 오늘 좀 불안한 게. 안 어울려, 일단. 재석이 오빠랑 종국 오빠랑 오늘 좀 친해. 근데 나는 한 가지 든든한 게 그거다. 내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또 종국이의 부름에 흔쾌히. 국정아! 야! 이거 길도 없고. 여기서 또 결함이 생기네. 또 가서 오케이. 내가 또 재밌게 했어요. 아유, 너무 재밌다, 내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조합이 뭉쳤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다 드셨죠? 저희 오늘은 그래서 태풍 영향으로 준비했던 레이스가 취소돼서 네. 급하게 강원도 가고 싶드래요 레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아, 강원도 진짜 가고 싶다. 가고 싶드래요. 아, 좀 살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가고 싶드래요. 가고 싶드래요. 이렇게 해야지. 특집입니다.
가고 싶더래요. 강원도 가고 싶더래요. 아, 잘한다. 실제로 여행은 못 갔지만 레이스 곳곳에 강원도 느낌을 살릴 예정인데요. 강원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감자죠. 오늘은 알코인 대신 알감자로 레이스가 진행됩니다. 진짜 알감자. 그거 맛있는데. 네, 미션 결과에 따라 이긴 팀은 알감자 13개, 진 팀은 10개 획득하게 되고요. 팀별로 획득한 알감자를 활용해서 최종 미션을 진행하고요. 결과에 따라 벌칙 스티커를 획득하게 되니 알감자를 많이 모아주세요. 오늘은 두 팀으로 나눠 진행되고요. 현재 벌칙 스티커가 제일 많은 하하 씨와 양세찬 씨가 팀장이 되고요. 하하, 종국, 지효, 소민 씨가 한 팀. 오! 그리고 세찬, 재석, 석진 씨가 한 팀이 됩니다. 비율이? 왜 이사? 합하면은 벌칙 스티커가 다 7개.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미션 진행하겠습니다. 네, 바로 주세요. 오케이. 벌칙이야, 벌칙. 팀별로 앉아주세요. 아유. 나 뭔가 좀 강한 팀에 들어온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렇죠, 오빠 이거 강한 팀이잖아요. 네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약한 그래. 팀이야. 그래. 네가 들어가서 약한 팀이야. 네가 들어가는 팀이 다 약한 팀이야. 왜 저러지, 지금? 근데 소민아, 그건 맞아. 네가 들어가는 팀이 약한 팀, 이 형이 약한이 약한 팀. 방향 잡은 것 같은데, 아예.